자, 이번에는 20번째 사무실 위치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봤고, 그러면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즘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아마 두개 포인트로 아마 사무실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또 이제 사무 환경까지 하면 결국은 하나거든요. 그리고 얘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라 그래서 법규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 얘네가 또 시험 문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 과목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듯이 법규 내용을 다 공부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출제됐던 애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걔네가 반복 출제되는 비율이 또 적어도 한 20%에서 40%까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전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법규 내용을 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것들인데 얘네가 다 법규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엉뚱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살펴보면 검색해 보면 다 법규 문항에 걔네를 그대로 다 갖다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형태가 되니까 한번 쓱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법규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법규라는 것이 어때요? 상식선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또 동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문구에 따른 약간의 좀 헷갈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혼동이 갈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무실을 하나 이제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위치 선정 기준은 유사한 업종이 한 곳에 집합하는 곳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기관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거래처 등과 연락의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 지사 또는 지점이 있을 때 조직 전체에 대한 봉사를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근처에 생활 환경이 편리한 주거 시설이 해야 한다. 사무실 주변의 보건 위생적 환경이 양호해야 된다 그랬죠. 저도 사무실 이게 두목내 사무실을 거시기 할때뭐 유사한 업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학원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잘 되죠. 그리고 학원이다 그러면 근처에 교육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죠. 아니면은 또 뭐야 학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뭐 회사의 경우에는 뭐 내가 디자인 회사를 한다 그러면 디자인 회사가 많은 홍대 근처, 뭐 출판업도 마찬가지로 홍대 근처에 많고 요즘에 이제 파주로 많이 넘어갔지만 이런 어떤 거래처나 뭐 이런 것들이 연락이 좀 편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분포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서울에서부터 쭉 훑고 내려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서울은. 근데 서울에서 아래쪽으로 오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교통 편의는 괜찮은데 너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3번이라는 곳에 너무 좋은 거야. 막 먹을 때도 너무 많고. 또 여기에 저기 저희 큰애가 이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서 이쪽을 이미 알고 있었죠. 뱃속에 있을 때,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몇년 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사무실까지 계약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난 10년 가까이 눌러 앉아 있습니다. 자, 사무실 이번에는 배치예요. 자, 배치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을 구했어. 그럼 거기에 직원들을 어떻게 책상을 배치할지에 대한 거예요. 사무실 배치 내용은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기기 설비 등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하고요. 기기 설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된대요. 공간의 유기적인 활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활동이다. 뭐 뒤에 가면 이제 문제 나오겠지만 여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 입구 쪽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직원을 배치해야 되겠죠. 가끔 이제 시청이나 교육청 같은 데 가게 되면 보통 민원 시설은 다 1층에 있잖아요. 그치? 그 이유는 민원을 막 꼭대기 층에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동선이 많은 쪽은 입구 쪽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것이 되겠죠. 사무실을 배치하는 목표는 사무 작업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사무실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무 원가가 저하될 수 있도록 사무 원가가 저하된다는 거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려하고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또 업무의 성격이 잘 표현이 되도록 하고 뭐 대실주의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얘들은 가끔 출제가 되는데 대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뭐 모텔 대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 방주예요 큰 방주. 갑자기 또 그쵸 찔리네 그지? 사무실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실 배정 방식이다. 뭐 일반적인 회사들이 뭐 보통 이렇게들 하지요. 과별로 혹은 부서별로 대실주의 이점은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사무 흐름을 직선하는 데 편리하고 직원 상호 간의 친목도를 높인대요. 그냥 이렇게 고개만 들으면 다 얼굴 보이니까 그지? 물 마시러 가도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과별로 직원 상호 간의 행동상의 비교가 이루어져서 자유통제가 쉽대요.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업무에 알맞은 면적을 확보한다. 건물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불규칙한 형태보다는 장방형, 가로세로 일직선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배치가 유리하고 사무 처리나 업무 흐름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주된 부서를 먼저 배치하고 타 부서를 나중에 배치해야 되겠죠.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에 배치하고 업무상 관련이 깊은 부서는 가능한 가깝게 두는 게 좋겠죠. 부서 확대 등 장래를 예측해서 융통성 있는 배치를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무원 가까이 둬야지 동선을 줄일 수가 있겠죠.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의 후면에 위치하도록 해요. 눈이 마주치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통일된 사무용 기구를 사용하고 자, 광선은 좌측 어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측 어깨로부터 받는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혹은 창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야,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좀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법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자, 사무실 배치 기준 면적인데 대사무실의 적정 면적은 50 평방미터인데 평으로 치면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20평이 좀 빠지겠구나. 66해배가 20평이 되니까 한 18평? 17평 정도 되겠네요.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일반 1인당 마루 면적은 5평방미터예요. 그래서 보통은 1.5평 정도 되고 일반 직원 1인당 마루 최소 면적 이거는 적정이고 이게 최소 면적은 3해배니까 1평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사무실 배치 두 번째예요. 사무실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공간 배치 계획과 의사소통 계획, 추진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공간을 설계하게 된다. 작업 공간의 설계 인체, 인간, 공학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손발이 닿는 범위, 키보드와 팔의 각도, 화면을 향한 시각, 체형,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자, 환경적 요인은 채광, 온도, 습도, 소음, 공기 청정도. 얘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고,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사무 환경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지각적인 요인은 시청각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시각 범위를 고려한 문서와 거리, 음원의 방향, 동기 유발 요인, 지위, 귀속성, 충족성,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직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저희 강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나 이제 회계사님들은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직원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거든요. 마주보고 있거나 한 라인에 한 방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무사님이 연세 많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장님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직원들 좀 자유롭게 해야지 당신은 저 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직원들끼리 뭐 수다도 떨수 있고 뭐 뒷담화도 할수 있고 하니까 그죠? 자 책상 배치는 책상 배치 방식에는 대향식, 동향식, 좌우 대향식 좌우 방향식, 니은자형, 십자형, S형, T형, U자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대향인 마주 보고 있는 거고요. 동향은 한쪽 방향만 보고 있는 거고, 좌우 대향식이라는 거는 좌우로 우리가 마주 보고 있는 거. 좌우 방향식은 좌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니은자형, 플러스형, S자형, T형, U자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십자형 같은 경우는 공간 효율성이 괜찮은데, T자형이나 U자형 같은 경우는 공간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죠. 사무원의 시선이 주 통로나 입구로 향하면 산만해 짐으로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티션, 플랜트박스 등을 로 가려주도록 한다. 관리자는 가능한 사무원 뒷면이나 측면에 위치하도록 하면 감시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향식 같은 경우의 장점은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는 거라서 점후 공간이 적어요. 대인 의사소통이 촉진된다. 야, 이러서면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전화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파티션으로 나누니까. 뭐 단점은 정신 집중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지? 그래서 깔짝깔짝 되면 짜증 나잖아요.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렵고 잡담 기회가 증가되고 감독이 어려워진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배치하는 방식이고 대인 의사소통이 적을 때 유리하고 감독하기에 편하대요. 대향식에 비해서 10에서 20% 공간이 더 필요하고 전화 대수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한대.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놔줘야 되니까요.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연속적인 사무 흐름이 어렵다. 뭐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약간 좀 움직이면 되니까.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유율 공간이 적고 대인 의사소통이 촉진되지만 정신 집중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거 뭐야? 대향식이죠. 마주 보고 있는 거. 사무실을 너무 세분하는 것보다 여러 과를 한 사무실에 그냥 확 넣어버리는 거. 대사무실주의가 되겠죠? 다음 중 사무실 배치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수 없는 것은 고객이 많은 부서는 입구 근처 가능한 독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지?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관리가 안 돼요. 안에서 뭐 야동을 보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사무 환경 배치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광선은 우측 어깨로부터. 이거 틀렸죠? 관리자,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 직원의 전면, 아니죠. 뒷면이죠. 방문객의 접촉 기회가 많은 부서는 입구와 거리가
가까운 데 놔야 되겠죠? 작업자가 빈번히 사용하는 사무용구나 비품은 가능한 집무자 곁에 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무 환경 요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